이럴 땐 이런 성분인데요. 환절기, 울적할 땐 철분, 짜증날 땐 마그네슘, 깜빡할 땐 아연을 네, 드세요. 인데 보통 울적할 때는 뭐 술을 찾으시는 분들 계시고 짜증날 때는 뭐 떡볶이파와 케이크파가 좀 많이 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술, 케이크, 떡 정말. 아무래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짜릿하고 너무 맛있는데 그다음에 뱃살 폭탄 맞아가지고 짜증, 우울이 두 배로 덮쳐서 정말 나중에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 각종 미네랄과 이런 그 비타민의 결핍도 이 감정과 연관이 되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이런 기온차가 나면은 이 호르몬의 교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비타민 미네랄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딱 들으셨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 비타민 미네랄 하면 요즘은 자동으로 그냥 영양제 손이 그냥 덥석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늘 강조하지만 음식이 기본인 거고요. 요즘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좀 안타까운데요. 또 식사에 있는 영양소를 정말 그대로 고스란히 담는다 했을 때는 아마 한 주먹만큼 커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음식 안에 있는 그런 다양한 영양소가 어우러져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소위 자연의 신비를 우리 합성 영양제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네. 저희에게 맞는 음식을 맞춤 처방해 네. 주셨습니다. 이후. 어떤 음식들일지 장우 아나운서부터 소개해 주시죠. 아 이런. 어허. 가을은 남자의 계절. 가을이라 우울한 웅이는 철분. 오. 맞습니다. 철분. 철분이 풍부한 식품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철분 하면은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주 원료잖아요. 그래서 빈혈을 떠올리시는데 바로 이 혈액 안에 헤모글로빈은 각종 영양소 산소를 공급을 하니까 부족하면 좀 피로감이 느껴지고 특별히 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뭐 성장 지연이나 집중력 장애가 있다라고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성장기가 아닌 성인의 뇌에도 이 철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또 뇌에 영양을 공급해서 어쨌든 이 철분이 뇌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여태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건데 특별히 낮이 좀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호르몬의 합성이 줄잖아요. 게다가 우리 웅이, 우리 장우 아나운서께서는 남자분이시잖아요. 젊은 네. 네. 특히 남자분들은 이런 그런 세로토닌의 그런 낮밤 차이에 더 영향을 받아요. 남성 호르몬이. 그래서 유난히 남자가 가을을 타서 예, 가을 타 보이시는 아이러니라. 네, 가을 타시는 장우 아나운서께서는 철분. 네, 철분. 그래서 보시면 철분이 많은 음식은 뭐 피조개라든지 해산물, 계란이라든지 붉은색이 좀 강한 살코기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행히. 다행히. 네. 새벽부터 나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네. 그거 다 가져가세요.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해서 철분 잘 드시면 좋겠네요. 네. 자,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우리 주화를 위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이 나와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아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뚜껑 열면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가 아연 실색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뭔데? 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연 실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아연이 들어있는 식품. 네. 뭐예요? 자, 공개합니다. 다행히 죽었다. 어머. 뭐야,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려나? 세상에. 네, 지금 꽃게도 있고요. 네. 여기 이제 굴도 있어요. 생굴. 그다음에 야. 이제 붉은색 고기까지 네, 같이 있네요. 네. 네. 이걸 보고 아연 실색한다는 얘기죠? 꽃게 잡아봤어. 네. 아 이게 도움이 되나요? 깜빡깜빡할 때? 뭐 헷갈릴 때는 해물탕탕탕수육 하더니 해물탕 이게 맞는 노래예요. 굴도 있고요. 네. 네, 우리 주아 씨한테는 아연 추천을 드리는데 아연 하면 이제 면역의 핵심 미네랄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역시 아연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 쓰이고 특히 최근에는 기억력, 집중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서요. 뇌신경세포의 재생과 성장을 돕고요. 또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뇌 독소로부터 뇌를 보호하거나 특히 우리 주아 씨 그 신경, 뇌신경 말고 이 귀에 있는 청신경에도 도움이 돼가지고 어지럼증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귀에 대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바르는 게 아니에요. 네. 드시라고요. 좀 비린내 나가지고 멀려고 싶었는데 좋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네. 오늘 바로 가서 꽃게가 또 좋잖아요. 가을에 한철인 꽃게 드시고 근데 사실 네. 아까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철분하고 사실 아연은 아까 붉은 고기도 동일하고 해산물 여기 꽃게, 굴 사실 아까 조개 전부 철분, 아연이 다 동시에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철분제 따로, 뭐 아연제 따로 영양제 드실 필요 없고 네, 음식 드시면 일석이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두 씨,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무기력하고 짜증이 많아지는 자두는? 자두는? 자두? 짜잔!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필요해. 아, 예. 네, 은주 마마 그 잘하네요, 진짜. TV 드시면 마그네슘 그 보충제 때문에 마그네슘이라는 용어가 많이 이제 익숙해지셨을 건데요. 마그네슘 드시고 싶으시면 물론 영양제 사 드셔도 되지만 보신 것처럼 시금치, 대두, 아보카도, 땅콩 등 즉 가까운 마트나 전통시장 가시면 요즘 충분히 제철에 사 드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갑자기 자두 씨 같은 분들이 화내고 짜증내면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네. 네. 뭐 요즘 뭐 열받는 거 있니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에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크게 심장, 혈관, 그리고 근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계통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아까 보신 저런 음식들을 제철에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잘 구매하셔가지고요. 꼭꼭 씹어서 잘 드시면 충분히 이제 효과가 될 것 같고 자두 씨는 오늘 가시면서 대두 한 5개, 땅콩 한 10개, 아보카도 한 2개 정도 드시면서 시금치 드시면서 가시면 아마 성격이 바로 좋아지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아니 저 아까 그 자두는 마그네슘이 필요해 그 노래 한 번만 더 하시면 돼요? 이어서 아니 제 노래 대화가 필요해를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필요해 이 정도로 필요합니다. 가수 앞에서 아까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너무 한탄없이 불러서 좀 반성하게 되네요. 네. 다르긴 하네요.